네, 29페이지요. 선의, 악의, 불문, 인지양되는 것. 쉽게 얘기해서 악의도 뭐한다? 악의도 인지양되는 것. 그래서 묵권대리, 최상철, 333 표현들이 있죠. 최고 꼭 조심하셔야 돼요. 악의의 상대방도 최고권 있다. 아까 비교한 게뭐 있었어요? 철회권은 악의는 안 됐었죠? 그 다음에 203조 점유제 무슨 청구권? 상환 청구권. 선의 악의 묻지 않죠? 자, 203조 특질. 임차인. 이 203조를 쓸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는 이유. 임대차 계약관계는 계약관계 626조 가지고 쓰는 얘기지. 몇 조? 203조 건드리면 안 된다. 전세권자, 자, 203조를 쓸수 있을까요? 없죠. 전세권도 310조. 유입비 상환청구권 그 조문 가지고 써야 됩니다. 203조는 계약관계가 아닐 때 쓰는 조문이다. 특히 여러분들 203조에 필요비 있죠. 점유자는 필요비 상환을 지출 즉시다. 아니다. 반환 요구했을 때다. 203조잖아. 626조 필요비는 지출 즉시고, 203조 필요비는 반환을 요구했을 때.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갑 등기, 을 위조, 병 등기, 점유. 갑 등기, 을 위조, 병 등기, 점유. 무효 등기에 공신력이 없잖아. 아까 10년 되면 괜찮아요. 10년 안 되면 등기부 취득세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갑이 병한테 213조 내놓으라고 요구한단 말이야, 반환. 그럼 병은 여태까지 본권이 있다라고 소유권이 있다 믿고 점유했었잖아. 억울하니까 필요비 내놔라. 유입비는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3조가 몇 조? 626조 비교하셔야 돼요. 203조에서 특히 1항의 두 번째 문장 박스 한다. 1항의 두 번째 문장이 오는 거죠.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 필요비, 특별 필요비가 아니고 뭐다?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돼 있다. 203조 요것저것 자꾸 물어봐요. 203조 2항은 또 선택은 회복자 선택이지 점유자 선택이 아니라는 것. 203조 분명히 어디선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548조 해제 효과 원상회복 그 조문에 제3자 있죠? 아무 말이 없네. 그래서 뭐 묻지 않는다? 사람 묻지 않아요. 네, 여기서 해석할 때 해제 기준 이전 유효 등기 제3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등겨? 해제 기준 이전 유효 등기 연결된 제3자는 선항 묻지 않고 취득해요. 그 다음에 부실법 4조 3항 있네요. 아까 했었죠? 수탁자 등기가 무효 등기일 때 건너간 제3자는 적극 가담이 나오기 전까지는 선항 묻지 않고 보호된 거 있었죠? 그거 기억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악의도 인정되는 거 인정되니까 특히 묵권대리 100% 나오지. 201조, 202조, 203조 점유자, 회복자 그것도 자꾸 나오지. 548조는 법정 해제 얘기예요. 무슨 해제? 반드시 나온단 말이에요. 또 명시다 반드시 나오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신탁자가 매수인돼서 움직이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하고 수탁자가 매수인돼서 조용히 움직이는 뭐야? 계약 명의신탁. 그걸 여러분들이 4조 2항에서 발견하셔야 돼. 자, 4조 2항의 두 번째 문장을 박스 하세요. 부실법 4조 2항의 두 번째 문장이 뭐죠?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그러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4조 2항 있잖아요. 그 박스 친 부분이 계약 명의 신탁이고 4조 2항의 첫 번째 문장이 두 가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전형하고 중간 생략형이. 그 4조 1항은 이전형이든 중간 생략형이든 계약 명의 신탁이든 명의 신탁 약정은 전부 다 뭐다? 무효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야. 4조 2항에서 계약 명의 신탁하고 중간 생략형을 거기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30페이지 가셨어요. 취득 시효 관련 전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전후는 다른 게 아니고요. 20년 되기 뭐예요? 전하고 후 있죠. 그래서 우측에다 한번 써볼까요? 전 있고 밑에다가 후회 없다. 그 무슨 얘기예요? 20년 되기 전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어도 에? 자, 갑이 등기가 돼 있어요. 을은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뭐 점유를 해요. 바뀌었어 주인이. 등기가 병한테. 그 취득시는 계속 뭐해? 진행이. 그 이유는 갑이 168조 중단시키지 않았고 사신 분도 168조를 안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을은 취득시효가 뭐가 됐으면 완성됐으면 그죠?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이자한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뭐죠? 이쪽이 취득시효 완성 기준 전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을 때 병한테 문제가 있으므로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근데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병이 또 정한테 팔죠. 팔죠. 그러면 을도 등청 있고 정도 등청 있는데 내용이 다르지. 이건 매매 등청이고 이건 취득시의 등청인데 채권 채권이야. 서열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먼저 뭐 해버리면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못했잖아 지금. 그럼 누가 소유자야? 그래서 이자한테는 뭐 할 수 없다?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죠. 이게 뭐예요? 전 있고 후에 없다. 따라서 거기 박스 왼쪽 기산점 원칙 취득시효는 그 기간 동안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고 취득자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기초되는 점유 개시일로부터 기산 출발해야 되고요. 임의로 기산점을 뭐 할 수 없다? 정할 수 없죠. 이게 뭐냐면요. 등기 명의자 변동 있죠. 이때는 반드시 순차 계산하지 역산하면 안 돼. 어디서부터? 위서부터 순차로 딱 내려와야 돼. 아시겠어요?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완성됐는데 정도 168조로 안 던져. 뭐 안 던진다고요? 이쪽에 출발점 삼아서 다시 2차 취득시효 가능해야 안 해요? 가능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안 던지니까 갑자기 여기가 오늘 여기가 갑자기 여기 현재 여기가 뭐다? 완성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여기를 완성점 주장하는 것은 역산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출발점을 거꾸로 잡겠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면 출발점이 되게 되면 이 사람은 졸지 이제 뭐가 될까? 여기가 완성점이 되면
전이 돼버린다고요. 그럼 누구한테 불리한 거야? 그럼 저건 뭐예요? 왜 네 마음대로 역산하느냐? 순차하지. 그죠? 그러니까 번호 같은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뭐가 있으면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을 수 모르니까 역산하면 안 되고 반드시 뭐 한다? 출발점 순차 계산할까? 근데 오른쪽에 예외. 취득세를 조항한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해서 취득시의 기산점을 임의로 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취득세를 조항한 날 현재 시점부터 역산해서 20년 이상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히지 않는 한 취득세를 모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원칙이 이미 선택하면 안 되지.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순차로 내려와서 완성점 찍어서 전 있고 후회 없다를 계산할 것. 아시겠습니까? 근데 등기 명의자 변동이 아무도 없으면 어차피 얘 혼자 아니야. 그때는 순차 20년을 찍든 여기가 완성점에서 역산의 출발점 찍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기산점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전 있고 후회 없다. 등기 명의자 변동 있으면 순차 전 있고 후회 없다. 됐죠? 다음 31페이지. 시효 완성 전 설정된 제한 부담은 시효 완성자가 나중에 등기하면 모든 제한 등은 뭐가 된다? 소멸된다. 이유. 원시 취득이니까 소멸하겠죠. 근데 완성된 후 있죠. 응? 등기하기 전 제3자 혹시 먼저 뭐 하는 경우, 등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우측 보세요, 우측. 시효 완성 이후에 설정된 제한 부담은 시효 완성자가 나중에 뭐 하더라도 등기하더라도 제한 등은 소멸하지 않는다. A. 취득시효 완성 후 동그라미. 제3자가 압류하게 되면 시효 완성자가 나중에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그라미. 두 번째 B. 취득시효 완성 후 동그라미. 대지 원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시효 완성자가 나중에 등기하더라도 원소유자에게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없다 동그라미. C. 취득시효 완성 후 동그라미. 제3자에게 저당권 설정한 경우 시효 완성자가 나중에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없다 동그라미. 그래서 오른쪽에다 무엇인다? 반드시 위에다가 모를 때를 했어요. 모를 때. 왜? 나중에 또 틀려가지고 나와서 또 막 따질 사람이 있거든. 지금 우습게 넘어가지만 만약에 안 돼봐 또 누가 하나 잡아야 되거든. 네? 모를 때 분명히 뭐라고 했어? 모를 때 뭐다? 후회 없다. 이거 바꿔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완성자 입장에서는 없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있다지. 재산관계는 반대란 말이야. 얘한테 이득이 있으면 얘한테 이득이 반대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는 없다라면 을 입장에서는 뭐야? 있다로 계속된단 말이야. 바꿔낼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팔레트에만 나온다면 후회 없다가 맞아. 뭐 없다? 그럼 하나 더. C 있죠? C. 예? 저당권 설정해서 등기 제3 대항할 수 없지. 그럼 저당권 실행되면 경락이나 대항할 수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저당권 실행되면 문제 생기잖아. 그러니까 취득세 완성된 사람이 돈을 대신 갚아줄 수도 있지. 돈 갚잖아. 돈을 갚은 다음에 원소유자한테 가가지고 네 빚이었으니까 돈 내놔라.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손들어. 후회 없다. 뭐 없다?
그래서 적어드린 거에서 뭐 없다. 모르겠어. 취득세 뭔만지 모르겠어. 취득시어 모를 땐 뭐다. 후회 없다. 그럼 비상용이지. 판례가 뭐라 그러냐. 있을 것은 보이는데 돈을 갚아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가 완벽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갚은 거지. 그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가 판례 태도예요. 그래서 취득시어 모를 때는 뭐예요? 후회 없다로 가서 한번 기억하시면 좋아. 자, 다음에 이제 공동소유 들어갈게요. 무슨 소유? 자, 공동소유에서는 특히 256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 오른쪽에 써봐요. 사람 과반수 아니면 지분 과반수. 사람 과반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분 과반수. 관리 행위는 사람 과반수가 아니고 무슨 과반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265조 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6번 있을 거예요. 30페이지 6번. 건물에 대한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건물의 특정 부분에 배타적 수용 허락받은 점유자 있죠. 소수 지분 공유자는 점유자가 사용하는 건물 부분에서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써볼까요? 과반수. 자, 밑에다가 점유자. 자, 밑에다가 소수. 자, 그러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점유자한테 임대차 한 거예요. 이때 소수 지분권자 있죠? 그 점유자 옆에다가요. 옆에다가 영어로 노타치. 뭔 타치요? 접근 금지예요. 이때 소수 지분권자가 그 점유자한테 지금 반환 청구할 수 없죠. 퇴거 청구할 수 없죠. 다음 소수 지분권자가 내 지분만큼 차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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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자한테. 점유자한테는 공격하지 말란 말이야. 소수 지분권자는 점유자한테는 반환 요구할 수도 없고 내 지분만큼 차임 요구할 수도 없어요. 소수는 누구한테 가서? 보증금은 요구 못해. 뭐만? 차임만. 뭐만? 보증금은 부당이득이 아니야. 돌려줄 이자니까.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거 하나 좀 조심하시고 30페이지 있고 31페이지. 그 다음에 269조 있죠. 다시 가셔서 269조 있죠. 269조 2항에 현물로 분할 있죠. 그걸 가로로 묶으시고 269조 2항에 현물로 분할 있죠. 거기에 바깥으로 빼시면요. 그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공유물 뭐다? 분할 판결이야. 그게 형성 판결이야. 믿다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야. 믿다가 뭐 등기요, 등기불요. 등기불요.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이 바로 269조 법원에서 하는 현물 분할 있죠.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가셔서 용익물권. 자, 용익물권에서 지상권 있고 지료 증액 감액 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287조에 2년 이상 지료란 말 있죠. 근데 286조 지료 있고 287조도 지료가 있는데 279조에 지료 지급하고란 말이 없어. 몇 조에?
그래서 치료 지급은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79조 없으니까. 그래서 지상권은 유상도 있지만 무상도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거기 5번 있어요. 5번 33페이지 5번쯤에 국도 5번 토지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이전되고 지상권은 을에게 뭐요? 을에서 정에게 양도가 됐죠. 갑과 을세의 치료 지급에 특약하는 등기가 격려되어 있지 않은 소유자 누구? 병. 현재 소유자 병은 현재 지상권자 갖고 있는 누구한테? 정한테 치료 지급을 뭐요? 그러니까 치료는 뭐해지만이 등기해야지만이 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치료 누가 내야 돼요? 그래서 공짜가 아니란 얘기야. 왜? 처음에 을이 죽으려 약속하지 않았나? 을은 계속 뭐 해야 돼요? 치료 내야 돼요. 대신 누구한테 요구하지 못한다? 저한테 요구하지 못합니다. 아셨습니까? 치료 등기해야지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상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셔가지고 1번에 2번 있죠? 있어요? 네. 오른쪽에 갱신청구권. 자, 갱신청구권은 청구권일까요? 형성권일까요? 응? 청구권이에요. 왜? 예스할 수도 있고 노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형성권이 아니고 뭐다? 청구권. 근데 3번 있죠.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하면 을은 건물 매수,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이때 특징, 갑의 승낙이 없어도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그러면 매수 청구권은 글자는 청구권인데 뭐다? 형성권이야.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조심하세요. 그래서 갱신 청구권 들어가면 예스할 수도 있고 노할 수도 있다. 예스가 되면 갱신되고 노하면 그때 이제 매수 청구권 들어가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33페이지 291조 지역권이 나옵니다. 무슨 권? 자, 291조를 굳이 얘기하면 왼쪽에다가요. 네, 통행지역권 한번 써보시고 무슨 지역권이요? 자, 밑에는 219조 주의 토지 통행권이죠. 네? 그러면 219조 왼쪽에다가는 상린관계야. 상린관계는 그 위에다가 소유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권? 그러면 타인 토지를 통행하는 방법은 용익물권 안에 지역권 설정에서 통행지역권을 통해서 통행할 수도 있고 또 허락하지 않을 때는 뭐다? 소유권 인접성 요구되는 상린관계 있죠? 주의 토지 통행권을 통해서 통행할 수도 있습니다. 큰 차이는 지역권은 용익물권 안에 있는 얘기고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뭐죠? 소유권 내용이 되는 상린권이라는 거죠. 자, 291조 지역권 나오면 꼭 그 292조의 부정성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돼요. 오른쪽에 써볼까요? 292조 오른쪽에다가 주 점점점 자기 토지 종 밑에다가 점점점 지역권. 자, 주정관계에 있는 이야기를 세 가지를 다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 주정관계 가지고. 아니, 주, 가면, 종, 따라온다. 그게 292조 첫 번째 문장이야. 종된 지역권은 주된 유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며 또는 주된 유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두 번째,
주 갈 때 종 따라오지 마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291조 1항의 두 번째 문장이야.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그 색깔 집어넣으세요.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그 약정에 의한다.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주 가면 종 따라간다. 근데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주 갈 때 종된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은 뭐하다? 유효하다는 뜻. 한편 292조 2항 있죠. 종된 지역권은 주된 유익자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주 두고 종만 독립해서 양도할 수 없다는 얘기죠. 특히 292조 2항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오른쪽에 써보세요. 지역권 화살표 저당권 목적 X 안됩니다. 지역권은 저당권 목적이 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럼 주종관계 세 가지 다 얘기해보라는 얘기야. 주종관계 첫 번째가 뭐예요? 뭐 가면? 아, 주 가면 종 붙어 온다. 그게 첫 번째 거. 두 번째는 주가 있고 종이 있으면 주 갈 때 종된 건 뭐 하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수반. 세 번째는 주 그대로 있고 종만 독립할 수는 없잖아요. 그 문장 세 개 나오잖아요. 292조 부정서. 하나, 둘, 셋. 자기 토지에다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자기 토지에다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일필지 자기 토지 유역지에다가는 뭐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근데 어디다가는? 승역지 말고 왜 승역지가 왜 나와? 종된 지역권은 저당권 목적이 안 되지. 무슨 성? 부정성만큼 틀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19조 이제 1항, 2항 있죠? 219조는 오른쪽에다가요, 유상. 타인 토지 통행할 때는 당연히 거기 219조 안에 보면 2항에 손해를 뭐 해야 된다? 보상. 그게 유상이에요, 유상. 근데 이제 220조는 분할이 됐을 때는 무상으로 간다는 거죠. 보상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상이라고 해요. 단 거기 보상 의무가 없다는 것도 그들만의 문제지 연결된 특별 승계에 나타나면 유상이죠. 그 밑에 주의 토지 통행권 나왔죠. 1. 건축법 일치시킬 필요 없죠. 또 현재 용법이면 되지 장래 용법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죠. 세 번째 거 별표. 무상 주의 통행권은 직접 분할된 자 또는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 특정 승계인은 뭐 되지 않는다? 그럼 특정 승계인은 219조로 가는 거야. 맞죠? 유상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 5번 체킹하세요. 35번 통행권자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는 손해보상을 뭐 할 수 없다?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자, 앞에 220조 가보세요. 219조 앞에 그냥 33페이지 219조 2항 있어요. 전항의 통행권자 그 다음에 통행지 소유자 손해를 뭐 해야 돼요? 그러면 통행권자로부터 허락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 있죠? 그자한테는 손해보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권자? 통행권자한테만 들어간다. 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그 박스는 전세권에 뭐가 붙어있다?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저당권 목적물은 물권인 전세권 자체이지 전세금 반환 채권은 목적물이 아니고 전세권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은 뭐함으로 소멸하고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 뭐 할 수 없다.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물상 대위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가름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 있죠.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을 받거나 즉 압류함되어 압류 제3자가 전세금 반환 채권에 실시한 강제 집행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는 등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비로소 전세권 설정제에 대해서 전세금 지급을 뭐요?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키워드는 뭐요? 압류. 전세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을 뭐 하면 압류해서 물상대위 형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거 보세요. 한편 전세권에 붙어있는 저당권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게 되면 전세금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제3자 뭐요? 압류 등이 뭐요?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되겠죠. 즉 무슨 얘기예요? 기간 만료됐죠? 전세권 없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압류가 되기 전이라면 설정자는 전세금을 누구한테 줘야 돼? 네, 그 준 거예요. 그럼 압류가 있으면 주면 안 되지. 그죠? 그때는 공탁 거는 게 가장 좋아. 그래서 압류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몇 선? 100선 중에서 80선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되겠습니까? 네, 이번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